여름의 마지막 휴가 시즌인 노동절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여름철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연휴입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 악화로 여행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거리 여행보다 근교에서 가족과 함께 당일이나 1박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정비소를 찾았지만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비교해 한산한 모습입니다. 정비소 관계자도 연휴 시즌인지 몰랐을 정도로 여행을 앞둔 한인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교체가 필요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선님들께서 이제 오일천지로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데 각종 자동차에 필요한 파트들을 교환할 시기를 얘기하고 손님들에게 교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경우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그 시기를 꼭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고. LA 한인타운의 한 여행사입니다. 노동절 연휴, 레드우드와 서부관광 등 2박 3일 여행 코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박 3일 코스, 새로운 코스, 레드우드, 와이너리 투어, 막기행 투어, 그리고 엔텔루프 캐년 그 빛의 향연 그런 프로그램들에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온 관광업계는 이번 노동절 연휴는 다른 연휴 때보다 평균 20%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관광객이 늘었지만 당시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관광업계가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연휴인 노동절 연휴 기간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교에서 가족과 함께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